KT와 CJ 등 대기업들이 트위터를 통해 채용 상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도 채용 관련 트위터 차차차 정책 트위터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관리, 해외 영업 등 5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이 감소한 반면 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선진국보다 낮은 과학기술 전문직 일자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웃으시나요? 한 과학자가 웃음의 횟수를 조사한 결과 6살 어린이는 하루 평균 300번 정도로 웃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성인들은 하루 평균 6번밖에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웃음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웃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부터는 하루 최소 5분 웃음 운동법으로 이 지친 일상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자, 웃음은 우리 인생의 명약이자 보약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요일 잡투데이 첫 순서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 포털 3곳 연결해서 현재 채용 시장의 동향 살펴봅니다. 오늘 커리어에 권선경 대리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커리어 인기 검색어에는 어떤 이슈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커리어 사이트에 올라온 인기 검색어를 살펴보면 5위는 전역장교 채용, 4위는 취업 박람회, 3위는 인터넷 업계 채용이 올라왔고요. 2위에는 수시 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5위서부터 2위까지 내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자, 5위 내용입니다. 전역장교 채용이 나선 기업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들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전자랜드는 20일까지 전역장교를 모집합니다. 채용 분야는 디지털 컨설턴트인데요. 이 분야는 가전, IT 분야 전문 영업 인력으로서 직영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6회 공급 및 해병대 전역 장교거나 전역 예정 장교로 4년제 대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 지원서는 자사 홈페이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이프라자도 신입 전역 장교 채용에 나섰습니다. 2009년 전역 장교 및 2010년 6월 전역 예정 장교면 지원 가능하고요. 입사 희망자는 20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위는 취업 박람회가 차지했는데요. 최근에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 취업 박람회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노동부가 2010 취업 컨설팅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약 60명의 전문직 컨설턴트가 1대1로 입사 지원서와 면접 등 취업에 관한 컨설팅을 심층적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산업단지 채용 박람회가 지난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6월 24일에는 대전 DCC에서, 7월 7일에는 대구 엑스코, 7월 13일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예, 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취업 박람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딱 맞는 그런 박람회 내용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기 검색어 3위는 인터넷 업계 채용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채용에 나서고 있나요? 네, 나우콤은 보안 사업 부분과 인터넷 사업 부분에서 공채를 실시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서비스 기획, 연구개발 등 총 9개 부문입니다. 신입 또는 해당 분야 1에서 5년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접수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넥슨 넥